예, 이번 시간에는 166페이지입니다. 예, 166쪽에 그 기본예제 문제가 나와 있죠, 그죠? 예,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또 한번 연습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하나만 할게요. 예. 요 가지고는 총평균법 하나만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예, 총평균 해볼게요. 자, 기본예제 보시고 그러면 총 매입 수량 몇 개인지 한번 보세요. 기초 200개에다가 매입 300개, 매입 500개 하니까 800개네, 그죠? 금액 한번 더 해볼까요? 1000원, 1800원, 4000원, 6800원. 단가는 오잖아, 그죠? 8, 8이 64, 8, 5, 40. 8.5입니까? 예. 아, 맞네. 8.5만. 8.5. 자, 그러면 이제 총 매출 볼까요? 총 매출은 300개와 700개네. 요거 빼고 나면 기말이죠. 기말은 100개. 똑같이 8.5. 8.5. 이건 얼마? 850이고, 얼마? 780이면 하니까 내 되네, 그죠? 예, 5,000원. 요건 뭐죠? 매출원가, 요거는 뭐죠? 기말제고. 이게 총평균법. 알겠죠? 이러시면 됩니다. 총평균법이고. 이동도 한번 해볼까요? 이동. 예,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자, 이동평균법입니다. 이번에는. 거기 해설 다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책을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되고. 200개. 단가 5원. 1000원이죠. 매입 300개. 6원. 1800원. 더하죠? 500개. 2800원. 5, 5, 25, 5, 6, 30. 5.6이 되겠네. 그죠? 그걸 3에게 팔았다. 그죠? 마이너스 300개. 200개 남죠? 5.6원짜리. 5, 2, 10, 1200원. 1120. 그것도 매입했죠. 500개. 4000원. 단가 얼마죠? 8원. 이동평균법이니까 100매야죠. 그죠? 700개. 5120. 77이 49. 77이 49. 7321. 딱안 되지네. 그죠? 약. 해줄게요. 그리고 매출 400개. 300개 남네. 7.3원. 3721. 3319. 2190. 기말 재고. 예. 맞네, 그죠? 예, 됐죠,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예, 다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예, 다음에, 그 169쪽에, 예, 이제 선입선출법, 예, 후입했는데, 그 169쪽, 그 위에 표를 잡아 보세요. 그게 뭐냐, 크기 비교 나와 있잖아, 그죠? 크기 비교.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물가가 상승한다는 가정 하에, 인플레이션이죠. 물가가 상승한다.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간다는 그 가정합니다. 물가가 상승한다는 가정하에, 기말의 크기죠. 기말 재고의 크기는 어느 방법이 크냐? 이겁니다. 물가가 상승한다는 것. 이거는 우리가 표로서도
설명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냥 저는 간단히 숫자로 할게요. 보세요. 만약에 10원짜리가 12원 되었다가 14원 이렇게 물가가 상승한다고 합니다. 10원짜리가 12원, 14원 됐다, 그죠? 예, 이런 경우에 물가가 상승하잖아, 그죠? 자,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에 이제 기말의 크기 비교인데, 저는 간단하게 요 숫자로 표시해 드릴게요. 10, 12, 14 이렇게 있잖아, 그죠? 이럴 때 이제 물가 상승이죠, 그죠? 10, 12, 14 이러니까. 10원, 다음 12원, 14원, 이래 하니까 물가 상승입니다. 그죠? 이럴 때. 이제 선출법을 하게 되면 이걸 먼저 팔잖아. 먼저 들어간 거, 그죠?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일 날 10원짜리를 사왔고, 2일 날 12원짜리고, 물가가 상승해서 3일 날 14원인데, 4일 날 팔았다고 가정했을 때, 이걸 먼저 팔잖아. 그죠? 이걸 먼저 팔다 보면 이게 남죠. 선입일 때, 그죠? 이게 남잖아. 그럼 결국 기말이 큰게 남잖아, 그죠? 후입으로 하게 되면 이걸 먼저 팔겠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정할 때는 후입도 이렇게 이제 이론상에 사용합니다. 이걸 먼저 파니까 이게 남잖아, 그죠? 후입일 때는. 그렇죠. 후입은 숫자가 적은 게 남잖아. 이건 크고. 결과적으로 선입이 크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럴 때 만약 이걸 이동 빈부를 한다면은 10원짜리가 12원 됐을 때는 여기 11원 되잖아. 평균하면은 요걸 다 요래 평균하면 어떻게 될까요? 12.5가 되죠. 요거는 무슨 평균법? 이동 평균법이잖아. 그죠? 그러면 총 평균법일 때는 요걸 몽땅 평균하면 12원이죠. 자, 결과적으로 제일 큰게 얼마죠? 14가 제일 크잖아, 그죠? 선입이 제일 크네. 그죠? 다음에는요, 뭐죠? 이동. 그 다음이 총이고. 가장 작은 게 뭐죠? 후입이죠. 요런 결과죠. 요게 기말의 크기입니다. 이해되죠, 그죠? 예. 그 기말이 큰 순서는 이게 제일 크게 나타나잖아. 다음 요거. 그 다음 요거. 그죠? 그 다음 후입이 제일 적죠? 요게 기말의 크기 순서다. 그러면은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에 기말의 크기는 선입이 가장 크고 이동 초후입인데, 그러면 기말이 크다면 이익도 크죠? 이 크기도 비례하겠죠, 그죠? 똑같이. 이렇게잖아, 그죠? 그럼 세금도 많이 내야 되죠? 법인세 크기도 같겠다, 그죠? 다 크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매출원가의 크기는 물었다. 이거는 반대가 된다 그랬죠? 이렇게. 이렇게. 반대가 됩니다. 알겠죠? 그죠? 예. 요것만 반대다. 요거는 같다. 기말의 크기와 이익의 크기와 법인세 크기는 비례하고, 매출원가는 반대. 요거 하나 익히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 기말의 요 2, 혹시 잊어버리면 요걸 10, 12, 14를 딱 기억했다가, 요렇게 한번 해보면 되죠, 그죠? 기말의 크기는 선입, 이동, 총, 후입인데, 요거는 기말의 크기나 이익의 크기나 법인세 크기는 요 방향이 같고, 매출과 반대다 하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문제가 만약에 물가가 하락한다 했습니다. 그죠? 물가 하락하면 이거 전부 반대가 되겠죠? 요 부동호 방향이 반대가 되어버릴 겁니다. 그죠? 예, 요거. 그럼 제가 아까, 자, 우리 이제 요 회계 원리에서 좀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 지금 상품에서 공부했던 거, 이제 상품. 상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첫째, 요 T, 요건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T 2개. 두 번째,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세 번째, 감모손실과 평가손실. 그죠? 네 번째가 기타죠. 요 기타에서 두 개다, 그죠? 하나가 바로 이거죠, 이거요. 포함과 제외. 포함시킬 거냐, 제외시킬 거냐. 그리고 크기 비교. 요거. 아시겠죠? 요게 기타에 이제 포함하느냐, 제외하느냐. 그다음 요거는 물가 상승할 때 크기 비교. 그래서 요게 상품에서 가장 이제 시험에 나오는 핵심 포인트가 이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자, 그러면 이제 169쪽에 나와 있는 거, 거기 이제 위에 보면은 박스에 물가 상승 시 하락 시 표시 나와 있는 거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다음에 이번에 그 아래 6번에 보시면은 매출 가격 환원법 나오죠. 소매 재고법이라고. 예,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보세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제 매가 환원법인데 우리가 이제 이 상품 계정에 이 계정 아시죠? 그죠? 기초, 그죠? 기말, 매입, 매출, 원가. 요 기초. 기초에다가 매입을 더하고 기말이면 매출가 되죠. 그죠? 요 모양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기초 원가, 매입 원가, 매출 원가 이렇습니다. 예, 그래 보시면 되고. 요거 빼면은 기말 되죠. 여기잖아, 그죠? 이렇게. 근데 이 기초, 요 기초가 만약에 100원이다. 매입이 200원인데, 이 매출 원가를 모른다면 이걸 모르잖아. 그죠? 알수 없잖아, 그죠? 그런데 이 매가 쪽에 이 자료는 있다. 예를 이게 뭐 200원 할까요? 200원이고 400원이다. 이 매출 가격이 나왔다고 가정합시다.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뭐 350이다. 그러면은 이 금액 구할 수 있잖아. 그죠? 그렇죠? 이게 350이라 600에서 100만 이거 나오잖아. 그죠? 이게 주어진다. 이거 구할 수 있죠. 그러면은 얼마? 250이죠. 자, 이걸 우리가 이렇게 구하는 건데, 뭐냐 하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유통업에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마트나 이제 백화점 있죠. 백화점에서 물건을 팔 때마다 그 원가를 알수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 물건을 팔 때마다 원가를 체크를 못 하니까, 기말 재고를 파악할 때, 굉장히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이런 말하면 유통업에서는 너그러 이 방법을 해도 좋다고 인정해 준 방법입니다. 이게 바로 소매재고법 또는 매출가액 환원법이라 하는데 유통업에서는 팔 때마다 원가를 알수 없잖아. 근데 이건 알수 있죠. 그날의 매상을 알수 있잖아. 얼마 총 얼마쯤 팔았다 가는 거알수 있죠, 그죠? 그럼 이 금액을 알수 있으니까 그럼 이걸 알면 이걸 알 수가 있죠. 이걸 가지고 요렇게 환원시켜 봐라 이겁니다. 그 매가를 원가로 뭐 한다? 환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매가가 매출 가격이죠. 환원법이라 하는 겁니다. 매가 환원법. 예. 아시겠죠? 이걸 이제 소매 재고법, 매출 가격 환원법이라 하는 건데 결국 이제 요 매가를 원가로 환원시킨다 이 말이죠. 그죠? 그 비율이 이겁니다. 기초 매입 600이고 300이죠. 요 비율이 같다. 600과 300은 몇 프로? 50%죠. 요것도 50%죠.
그럼 이게 얼마 나오죠? 125호이죠. 그죠? 이게 125호이면 이것도 나오잖아. 그죠? 이런 식으로. 이거는 매출원가 기말제고. 이렇게 환원하는 방법을 우리가 매출가격 환원법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 방법이 있는데 예, 요 매가 환원법에 대해서는 저 문제가 한번 해볼게요. 199쪽에 9쪽에 36번 문제. 199쪽에 36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평균법에 의한 매가 환원법을 적용하여 기말재고조선을 평가해봐라. 이랬죠. 그거 보면 기초, 매입, 인상, 인하, 매출. 기초가 25,000원이고, 매입이 235,000원. 3만 원이고, 이쪽은 25만 원이죠. 인상 3만 원이고, 인하 만 원, 매출 18만 원. 이게 원가. 요거는 매가죠. 우리가 이제, 백화점 같은 데 보면은 물가, 뭐, 이제, 그 말하면은, 박앤셀 하죠. 그죠? 인하하고 또 인상하기도 하고 다시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인상 치수도 있고 인하 치수도 있습니다. 예. 자, 이래 돼 있는데 보세요. 인상은 여기 더하고 인하는 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요 금액을 우리가 매출 이 기초에다가 매입에다가 그죠? 인상은 더하고 인하는 빼야 되겠죠. 그죠? 매출물은 빼야 될 거고. 그러면 기말 나오죠.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게 이거죠. 이게 원가로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 자료가 안 나와 있죠. 이 원래 이제 없는 거죠. 매가 쪽에서 있으니까. 예. 그럼 이 금액은 구할 수 있겠죠. 자, 이거 구해 볼까요? 더하고 28만 원, 더하면 31만 원, 빼면은 30만 원에다가 빼니까 얼마? 22만 원이죠. 요 금액을 이렇게 환원시키자. 이렇게 기말 거죠. 그 매가를 원가로 이렇게 환원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이제 뭐를 기준하느냐? 기초와 매입인데 인상 인하가 있으니까 다 하면 돼요. 요거 대 요거 이렇게. 요거 대 요거 비율. 그러면 이 금액이 얼마죠? 예, 30만 원이죠. 그죠? 30만 원과 이게 얼마죠? 27만 원이죠. 30만 원과 27만 원몇 프로? 90%죠. 그러면 이것도 90%죠. 그럼 이게 얼마? 10만 8천 원. 되죠, 그죠? 이렇게. 아시죠, 그죠? 네, 그럼 이건 얼마? 16만 2천 원 되겠네. 매출원가는 16만 2천 원이고, 기말은 10만 8천 원이다. 이렇게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매가 환원법이라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그 뭐, 평균법이라 돼 있죠, 그죠? 평균법. 조금 더 우리가 들어가면은, 이게 이제, 원가법, 평균법, 저가법 이렇게 나오는데 어차피 이제 우리가 평균법까지만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 이런 문제는 회계학 시험 문제인데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시험에 나왔을 때는 인상이나 이게 없었습니다.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우리 시험에는. 그런데 평균법은 여기까지 비교하는 게 평균법이고 나중에 이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상을 인하를 제외하고 인상까지만 비교, 요게 이제 저가법이라 하는 겁니다. 인하를 제외하는 게. 어차피 하는 건 이제 여기까지 그냥 기억해 놓으세요. 우리가 하는 게뭐 평균법인데, 우리 시험에는 이게 안 나왔어. 인상 인하는 없는 거. 요렇게, 요런 모양 나왔어. 요런 모양. 우리 시험에는. 한번 나왔죠, 그죠? 예. 그런데 인상 인하가 있을 때 요걸 평균법. 요 인하를 제외하면 결국 금액이 적어져 버립니다. 이게 저가법이라 하는 겁니다. 요래 하는 게 이제 몇개 하는 법이다 정도 아시면 되겠고 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아닙니다. 한번딱 나왔습니다. 예, 몇개 하는 법입니다. 예. 자, 다시 이제 돌아올게요. 자, 돌아와서 보세요. 예, 그
70페이지. 됐죠? 예,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 예전 하지 마세요. 예. 다음 이번에 171쪽에 매출 총 이익률법 나오죠. 그죠? 예, 이 부분. 예, 요거는 뭐 다시 우리 한번더 보고 가겠습니다. 바로 요거죠. 그죠? 요거, 요거, 요거. 매출 이익률법. 예. 기초, 기말, 매일, 매출 원가, 기초, 기말, 매일, 매출, 이익이다, 그죠? 이익이 같다, 이거죠. 이렇게. 예.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이런 경우, 이제 특별한 경우죠. 화재나 뭐 재해로 인해 가지고 이 기말 재고액을 알수 없는 경우, 이 장부가 다 이제 소실돼 버렸다.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이제 기말 재고를 파악해 보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거를 말하면은 어떤 기초 재고를 하는 거는 작년 거니까 올 초에, 작년 연말에 기말이죠. 그죠? 이런 걸 우리가 금융감독위원회에 그 가면 이제 재무제표를 우리가 매년 보고를 하니까 그 장력이 있겠죠, 그죠? 우리 회사는 없더라도 그걸 가져와서 요 금액을 구하고 요 매입원 말하면은 상대 거래처, 거래처에 조회해서 알 수가 있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상대 거래처에 조회하면 알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이 금액과 이 금액은 거래처에 알고 이거는 이제 금융감독위원회 가서 이제 작년에 보고해놨던 게 있으니까 그걸 알아내고 요거는 과거 평균 이익률. 평균 요게 우리가 한번 30% 이익 봤다 해서 요 금액을 이제 말하면 가정하는 거죠. 그래서 기말 재고를 추정해 보는 방법. 그걸 우리가 매출 이익률법이라 하는 겁니다. 그럼 예전 문제 바로 가겠습니다. 기말 재고액을 구하면 얼마인가 물어봤습니다. 기초는 12,000원이고. 매입은 2만 500원인데 매입 할인이 있죠? 빼고 나면 2만 300원이고. 매출은 3만 원입니다. 여기에 매출 이익률은 30% 그랬으니까 9천 원이죠. 이거 기말 나오잖아, 그죠? 다 바로 나오고. 알겠죠? 아래 내려갑니다. 5번. 5번에 가면은, 기말 재고 얼마냐 물어봤죠, 그죠? 아, 이거는 아닙니다. 기말 재고에 얼마냐. 아, 마찬가지네, 그죠? 요거 물어봤는데요. 예. 기초는 3,000원이고. 예, 그리고 매입이 얼마죠? 7,000원 환출이 있죠? 6,500원. 이거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문제가 보면은 매출 원가에 20% 이익을 가산해 매출한다 되어 있어요. 요 원가에 20% 이익을 가산해 매출한다 되어 있죠. 매출. 20% 이익을 가산했다. 1.2 매출 되죠. 그 매출이 얼마냐 보면은 매출이 9,000원이죠. 그 매출에서 에너지가 600원이잖아. 빼야 되죠. 그죠? 8,400원. 되죠? 예. 원가는 얼마? 7,000원이죠. 매출 원가는 7,000원이다. 그러면은 빼고 하면 얼마? 2,500원 되죠. 그죠? 기말 재고는 2,500원이다. 아시겠죠? 예. 다음 173쪽에 감모와 평가 손실이 나왔습니다. 그죠?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 이건 뭐 제가 좀 말씀드렸죠. 그죠? 장부와 실제 차익은 감모 손실이고 그 예. 그리고 실제와 시가의 차익은 평가 손실이죠. 그죠? 예. 아래 그 보시면은 감모와 평가 나와 있고 그 뒷장에 한가 볼까요? 그174쪽에 동그라미 4번 한번 보세요. 이 부분 좀 읽어 놓으세요. 재고 자산에 대하여 저가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항목별 기준, 조별 기준 및 총액 기준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때 종목별, 항목별 같은 말입니다.
보수적인 방법으로 재무자산 개별 항목별로 적용법을 적용하는 방법이고, 조별 기준이란 유사한 재무자산끼리 묶어서 적용을 적용하는 방법이고, 총액 기준이란 모든 재무자산을 통합하여 적용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그랬죠.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 회계 기준에서는 항목별 기준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유사한 품목에 대해서는 조별 기준을 사용하고 있고, 그러나 총액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되어 있습니다. 이 무슨 소리냐? 한번 보세요. 이 기말이죠, 그죠? 이 기말이. 여기만 기말이잖아요, 이 기말이. 요 기말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 기말이, 그죠? 에이, B, C가 있다. 이래서 경우에 A는 원가가 예를 들어서 그죠? 막 이게 그대로 막 그대로 할까요? 아까 7천 2,500이었습니까? 이 숫자로 뭐 해도 관계 없습니다만은 원가는 이게 막7 700원. 이거는 1,000원. 이거는 800원이다. 2,500 되네. 그죠? 기말이 이렇게 기말이 새겼는데 이렇게. 이게 시가가, 이거는 650원이고, 이거는 1100원이고, 요거는 600원이다. 이래 되어 있다, 이 말. 그 말하면은, 기말에 이제 상품이 세 가지, 이렇게 막두 가지, 세 가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는 가구점인데, 막 책상도 있고, 의자도 있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캐비넷도 있다. 그런데, 요 기말 재고를 평가하는데 A 상품과 B, 요 C가 있죠, 그죠? 있는데 이걸 그러면 이제 우리가 평가할 때 원가 얼마냐 보면은 이건 2,500원이잖아. 응? 이건 얼마죠? 2,350원이네. 그래서 이게 150원 내렸네, 그죠? 마이너스 150원이니까 이게 평가 손실이다. 요래 하는 게 뭐냐? 총액 기준을 하는 겁니다. 총액 기준. 그런데 이걸 이제 항목별 그랬잖아. 따로따로 해라. 따로따로. 따로따로. 알겠죠? 따로따로. 그럼 요거 따로. 요거 따로. 요거 따로. 요게 항목별입니다. 그럼 따로따로 하면 어떻게 되죠? 7,000원짜리 650원 되면 마이너스 150원이죠. 1,000원짜리 1,100원 되면 플러스 100원이죠. 요게 요래 마이너스 200원이네, 그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고 나니까, 요 결과가 어떻게 되죠? 뭐가 마이너스 250원이죠? 다르죠, 그죠? 따로 한 거랑 다르잖아. 총계로 한 거하고, 그러면은, 7,000원짜리 250원 마이너스, 제가 계산 잘못했네. 마이너스 50원, 플러스 100원, 마이너스 200원이다. 그죠? 예. 그래서, 예. 이랬을 때, 아이고, 제가 말하면.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뭐죠? 요거잖아. 적합 적용. 적합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 적은 쪽으로 하는 겁니다. 적은 쪽. 그래서, 이거는 나올 수가 없잖아, 그죠? 네. 이게, 왜냐하면, 보세요. 원가 700원짜리가 650원 되니까 마이너스 5천 맞죠, 그죠? 그런데 이거는 원가 1000원짜리가 1100원 된게 아니고, 낮은 쪽으로 평가하니까, 요걸 됐다. 이둘 중에 낮은 이거다. 1000원짜리 1000됐다, 이겁니다. 그럼 이건 제로죠. 적합법이니까, 이걸 인정 안 하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 다시. 700원짜리가 650원 되었으니까 마이너스 50원 맞죠? 이걸 기준하니까 저가 쪽이니까 마이너스 50원 됐잖아, 그죠? 800원짜리가 요건 낮은 쪽 600원 되었다 이 말에 200원 맞죠, 그죠? 그럼 요거는 1000원짜리가 낮은 쪽 요거잖아, 1000원 됐다 이 말입니다. 잘못하면 이거 혼동합니다. 자, 이게 원가잖아, 그죠? 700원짜리가 둘 중에 낮은 쪽 요거 돼, 요거 요걸 평가하니까 둘 중에 낮은 쪽 요거잖아, 50원 내린 거 맞죠? 요거는 200원 되는 거 맞죠? 요거는 둘 중에 나눠서 요거잖아. 1000원짜리 1000원 되었으니까 이익도 없고 손실이 없잖아.
결과적으로 이건 얼마? 마이너스 250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건 결과 다르다. 그죠?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요거 하지 마라 이겁니다. 요래 하지 말고 요래 해라. 요래 요래. 우리 법에서는 그 원칙이 뭐다? 항목별로 해라 이겁니다. 항목별로. 그래 따로따로 하면서 그 금액 인상은 인상하지 마라 이 말이죠. 그죠? 그 결국 항목별이라는 거는 금액이 인상된 부분은 인정하지 마라 이겁니다. 이게 보수주의죠. 인정해버리면 인상된까지 해버리면 이익이 줄어들잖아. 그죠? 예, 그래서 예. 요걸 우리가 손실이 요게 말하면은 우리는 보수주의라 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해서 이익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적게 해서 세금을 적게 내는 쪽으로 선택하는 게 보수주의다. 알겠죠? 예. 그 이게 이제 이익이 생겨버리면 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잖아.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란다. 야, 이게 이제 항목별이다. 그죠? 저가법 중에서 항목별 하면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 이 상품의 종류가 유사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사과인데 홍옥, 뭐 인도, 부사 상품이 비슷하다. 그죠? 약간의 금액 차이는 있지만은 뭐 홍옥이나 부사나 뭐 인도 이런 식으로 이런 유사한 상품인 경우는 그냥 사과를 해도 된다. 사과 묶어서 그게 뭐냐? 거기 나와 있는 우리가 뭡니까? 거기 나와 있는 바로 조별을 하는 거죠, 그죠? 이제 홍 여기 원칙인데 자 원칙은 항목별 기준으로 평가해라. 예외로. 예, 조별 기준도 있다, 그죠? 언제? 유사 품목일 때. 유사 품목. 막 간단하게 사과하면은, 홍옥, 뭐, 부사, 그죠? 예, 인도, 이런 식으로. 비슷한데 금액이 약간 차이 있는 거, 이거는 구분하지 말고 그냥 사과 이래 해도 된다, 이거. 사과로 이렇게. 그게 조별 기준입니다. 알겠죠? 예. 그런데, 요거는 제외. 예외가 아니고, 아예 하지 마라. 총액 기준은 하지 마세요. 그죠? 예. 총액 기준은 제외, 이거는 제외하지 마라. 요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알겠죠? 상품 우리가 평가할 때, 재고자산 평가는 무슨 법? 저가법인데, 원칙이 뭐다? 항목별이다. 알겠죠? 그거 총액 기준은 제외. 조별 기준으로 예외로 인정된다. 그걸 정확하게 아세요. 알겠죠? 예, 근데 시험에 이게 나와요. 재고자산의 평가는 항목별, 조별, 총액 기준이 있다. 이래 버리거든요. 뭐 틀리잖아. 알겠죠? 다시 원칙은 뭐다? 항목별, 예외로 조별을 인정해준다. 총액 기준을 인정하지 않는다. 아셨죠? 예, 요렇게 다. 요거 원칙, 예외, 요건 제외. 요거 하나 아시면 돼요. 알겠죠? 예, 그래서 요게 대한 걸 제가 거기에 문제 하나 가지고 한번 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그 문제가 176쪽에 나와 있습니다. 176페이지에. 예, 176쪽 한번 보세요. 예, 그거 보면 176쪽에 7번이네, 그죠? 항목별로 하면은 평가 손실 얼마고 묶어 있죠, 그죠? 항목별 하면은 그 하락한 것만 하면 돼, 하락한 것만. 그러면은 A 보세요. 하락한 거 보면은 4,000원짜리가 비용 빼야 되니까 4,000원 이건 증거되니까 할 필요 없죠. B는 150개가 있었는데 곱하기 3,400원이 3,900원 돼서 500원 내렸네. C, 2,300원짜리 2,200원 되었으니까 130개, 그죠? 예. 100원 내렸네? D는 3,500원이 4,000원 되었으니까 올라간 거할 필요 없죠? 내린 거 하면 되니까, 얼마? 88,000 나오네. 예. 맞네, 그죠?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예, 이상. 이래서, 우리가 이제, 재고 자산에 대한, 예, 이제, 부분을 다 끝냈습니다. 재고자산.
이상 이걸로 해서 제고사의 부분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다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